안녕하세요. 뉴욕키다리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얘기를 미국 사시면서 한 번쯤은 들으셨을 겁니다. 미국의 공항에 나를 마중 나온 사람의 직업을 따라가게 된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예, 그 사람이 살고 있었던 미국의 경험을 듣고 또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삶의 기준점을 가진 얘기를 시작으로 나의 인생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나온 겁니다. 아, 물론 그 사람의 직업을 꼭 따라하는 경우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말들을 많이 하십니다. 2019년도에 직업의 순위로 봤을 때 미국 내에서 선호되는 선망되는 직업으로 봤을 때 그래도 아직까지 1위서부터 10위까지는 의료계에 종사하는 직종이라고 합니다. 예를 든다면 교정치과 의사라든지 마취과 의사같이. 그런데 미국에 이민을 오는 한국 우리 사람들의 성향이나 모습은 예전하고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미국의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오시던 그런 시대하고 다른 이민자들의 꿈의 모습은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고 한층 더 레벨업이 돼 있죠.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해서 앞으로는 로봇과 연애하는 시대가 된다고 합니다. 영화에서들도 아마 보셨을 겁니다. 남녀가 한 사람은 로봇인데 연애의 감정을 텔레파시 주고받듯이 시작을 하다가 대화를 하면서 감정 이입까지 이어지는 비현실적인 얘기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앞으로는 현실적으로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향후 빠르게 급속도로 변화하는 전 세계, 또 특히 미국도 굉장히 예전에 비해서 빠른 성향으로 시대가 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현실에서 앞으로 10년에서 25년 사이에는 대부분의 직업군이 완전히 체인지 된다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사나 구글사에서 내놓고 있는 향후 선망되는 직업이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잠깐만 내용을 한번 듣고 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가상 공간 디자이너. 이게 무슨 얘기냐고요? VR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3차원의 안경을 쓰고 내가 현실적으로 가보지 못하거나 현실과 비슷한 꿈의 어떤 세계를 내가 들어가서 현실 체험을 하는, 그래서 3차원 공간에서 내가 경험하고 싶었었던 일들을 경험하는 가상현실 공간이라고 하죠. 그 가상현실 공간은 실질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쓰이게 되느냐면 갤러리라든지, 그러니까 그림을 보는 곳이라든지 회의 장소, 그러니까 내가 다른 곳에 있는 사람과 영상통화를 하는 부분까지 현실화되어 있는데 내가 마주 앉아서 대화를 하는 회의 같은, 회의실 같은, 그리고 일반적으로 공연 무대,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가상 공간 현실로 앞으로는 시대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디자인을 하는, 그러한 환경적인 디자인을 하는 사람의 직업군이 생긴다고 합니다.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디지털 문화 해설가, SNS 정보가 쏟아지게 되면서 정보를 분별하고 판별하는 사람. 예를 든다면 앞으로는 포탈 사이트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구글이라든지 야오라든지 이런 포탈 사이트를 통해서 검색을 하는 시대가 지나갈 거라고 합니다. 앞으로 그 다음 세대는 유튜브라든지 인스타그램의 해시태그라든지 그러한 부분으로 검색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되는데 소셜미디어에서 쏟아지는 정보를 분석하고 그거를 분별해서 구별을 지어주는 정보 분석가, 이 또한 매력 있는 직업일 겁니다. 마치 박물관에서 어떤 작품을 소개하는, 그리고 작품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작가의 이유를 설명해주는 큐레이터,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언어치료사. 점점 대중화가 되고 있는 매스미디어가 혼자서 보거나 혼자서 생각하고 혼자서 눈으로만 보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말을 많이 할 수 있고 대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적어지게 되면서 언어의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어의 장애를 치료해주는 사람, 직업이 다양하게 되고 사람마다 직업군에 대한 부분이 디테일하게 집중적으로 전문화가 되면서 사람마다 그 직업이 얼마나 잘 맞고 있는지 그거를 분석해주고 또한 특기와 적성에 따라서 치료를 해주는 직업치료사, 이것도 굉장히 매력있는 직업입니다. 그 외에 뭐 수학자라든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든지
뭐 데이터 과학자, 예전에 이제 앞으로는 과학자들이 전 세계의 과학자들이 프리랜서로 되면서 각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재능을 서로 공유해서 하나의 어떤 이론을 발표하고 결과를 발표하는 시대가 된다고 합니다. 정보보안 분석가, 해킹과 해커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 외에 시스템의 정보와 자산을 보관할 수 있게끔 내 모든 정보 자산을 블록시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해결을 해주는 사람, 굉장히 다양한 직업군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미국에 오시거나 오셔서 처음에 직업의 모습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마 세 가지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미국에 오면서 한국에서 가지고 있었던 직업과는 다르게 새로운 꿈의 직업으로 처음 꿈의 직업을 시작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두 번째로는 내가 한국에서 가지고 있었던 직업에 대해서 만족감이 있기 때문에 그 직업군을 그대로 가지고 오셔서 내 직업에 대해서 더 전문화와 보충을 시키시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미국에 공부를 하기 위해서 유학을 오거나 주재원으로 오시거나 관광으로 오시거나 여러 형태로 오셨다가 삶에 사는 모습을 보고서 주변에 잘 살고 계시는 분들, 그분들의 모습의 영향으로 나도 그렇게 살아봐야 되겠다고 해서 그 모습으로 직업이나 내 꿈을 실현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 아마 세 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직업을 가지고자 하는 데 있어서의 걸림돌은 뭘까요? 현실적으로 영어 문제,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자본 문제, 그 다음에 체류 신분 문제, 또한 인간관계,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각 스테이트마다의 환경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내 직업의 고려 대상이실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에 미국에 직업을 가지시게 될 때에는 돈을 생각을 하시게 되죠. 아마 뭐 100%는 아니시겠지만 전반적으로는 내가 이번 주에 주급을 얼마를 벌 수 있어, 내가 이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게 됐을 땐 얼마 정도의 이번 달에 인컴이 들어올 것 같아, 내가 이 사업을 하면서 자본금을 얼마 투자했기 때문에 1년 후는 어느 정도의 이익금이 발생을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사시면서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돈을 생각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욕심을 부리고 내가 직업군을 통해서 직업을 가지시고 하신 다음에 3년,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주관적으로 평균 3년에서 5년 정도가 지나게 되면 사람들이 대부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뭐냐고요? 네, 내가 돈은 적당하게 받고 있나? 내가 이렇게까지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밖에 못 받나? 내가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해서 문을 연 지가 벌써 3년이 됐는데 돈이 남는 게 없네? 계속 적자야. 아니 이거 내가 경쟁으로 봤을 땐 장사가 잘 될 것 같이 생각을 했는데 너무 경쟁이 심해. 내가 여기에 오픈했었던 이 상점이 굉장히 로케이션이 좋은 줄 알았는데 손님이 없네? 이런 생각들 저런 생각들을 하시기 시작하는 시간이 오십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들을 가지시나요? 불행과 좌절감이 또 시작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감이 드시는 분들도 계시죠. 직업과 사업과 장사를 시작하면서 미국의 이민생활을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오는 3년과 5년 차. 그렇다 그러면 그때부터 무엇을 생각을 해야 될까요? 내가 재투자를 하느냐, 그 직업을 계속 갖느냐, 다른 직업으로 이직을 하느냐, 다른 사업으로 아이템을 바꾸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시게 되죠. 그렇지 않은가요? 자, 오늘 영상에서 잠깐 제가 지금서부터 보여드린 데이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한국분들이 많이 하시는 직업군들에 대해서 제가 열거를 해놨습니다. 전 미국과 아마 캐나다 쪽과 남미에서도 거의 비슷한 환경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직업군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시죠. 자, 영상 잘 보셨습니까? 미국에 오시면서 처음에 갖게 되는 직업, 뭐 해 먹고 살까? 내가 무엇을 해야지 행복감을 느낄까? 내가 무엇을 해야지만 성공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직업, 또 나의 삶의 영유수단, 제 키다리쌤이 몇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주관적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바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좀 더 3년과 5년이 지나시기 전에
또 시작하시는 스타트업 시간대에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어서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직업을 갖기 위해서 내가 사업을 하던 직장 생활을 하던 직업을 갖기 위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가져라. 한국과 삶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낯선 나라에서 오셨을 때에 사업을 하시거나 직업을 가지실 때에는 많은 주변 분들의 의견 그리고 경험담 그리고 실패와 성공담 비간접적으로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미국 생활의 이민 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 있어서 귀가 팔랑귀가 되시는 것보다는 내 모습과 그들의 모습 속에서 내가 무엇을 찾아낼 수 있는지를 유출해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많은 사람을 가져라. 두 번째입니다. 초기에 1년에서 3년 정도는 현지의 경험을 쌓아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낯선 땅에서 시작하는 이민 생활의 직업에 별별 사람의 종류는 당연히 많은 거고요. 그렇지만 다양한 인종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 인종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쌓이시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고자 하는 내가 관심이 깊어하는 그 분야에서의 현지 적응의 1년에서 3년 사이는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실패에 위험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업을 하시거나 장사를 하시는 분들, 물론 내가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꿈이 있으셔서 내 사업과 내 비즈니스를 하고 싶어 하실 겁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특히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 자본금의 투자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제일 큰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내가 만 달러를 가지고 있거나 10만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만 달러 이상의 3만 달러짜리 10만 달러 이상의 30만 달러짜리 론을 쉽게 받을 수 있다라는 주변의 환경적인 모습만 보시고 융자를 받으시죠. 비즈니스 융자를 받으시고 걔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돈을 차용해서 사업을 시작하십니다. 대부분 힘들어서 중간에 망하시거나 문을 닫으시거나 경제적으로 매달 매달 허덕허덕 되시죠. 비즈니스 원론적으로 비즈니스 경제관념에 있어서도 그렇고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대부분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스타트업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금의 60%에서 70%까지만 현재의 내가 소화할 수 있는 비즈니스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키머니, 내 뒷돈으로 놓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렇지 못하죠. 왜? 눈에 보이는 게 욕심이 많이 나거든요. 네 번째입니다. 한국 분들이 사업을 하시거나 장사를 하실 때 특히 장사를 하실 때의 문제점이 되시는 게 뭔지 압니까? 사업계획서를 작성해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사업계획서가 없이 막연하게 저 사람 장사 잘 돼? 저 사람 사업 잘 돼? 나도 해볼까? 어떻게 하셨어요? 아 그렇게 하셨어요? 나도 그렇게 할게요. 시작을 그렇게 하시죠? 사람마다 방법이 틀리고 로케이션이 틀리다고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렸을 텐데 내 방식과 상대방의 방식이 다 다른데 사업계획서 없이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단계단계에 맞는 비즈니스 플랜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제가 비즈니스를 통해서 주변 분들을 만나 뵐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보십시오. 그리고 비즈니스 융자를 받으시기 위해서도 사업계획서는 은행에서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제일 먼저 사업을 하시거나 직업군을 가지시고 또 직업을 가지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은 나입니다. 상대방과 주변 환경과 상권과 돈이 아닙니다. 나를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사람마다 능력은 다 틀리거든요. 보는 시각도 틀리고 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도 틀립니다. 나를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같이 생각하자. 지난 시간에 있어서 제가 다루어드린 한국인들은 동업이 왜 안 되는지에 대한 영상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사업과 앞으로 미래에 있어서의 직업군은 혼자서 잘나고 혼자서 독단적으로 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개개인 일일이는 다 잘났죠. 능력도 좋고 머리도 좋습니다. 하지만 힘을 합치는 부분에 있어서의 결속력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미국에서 낯선 나라 땅에서 시작하는 모든 내 직업은 같이 생각하는 주변인과 같이 생각하고 가족과 같이 생각하는 개념으로 시작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일을 하면서 중간에 나를 생각하자. 이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모든 분들이 초심을 잃는 게 문제입니다. 비즈니스를 많이 대하다 보면 제가 1년이 넘으시면서 대부분 보이시는 모습들이 무엇이냐면 초심을 잃는 부분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에 순수해서 순수하셨던 마음, 처음에 생각하셨던 때에 그리셨던 기본적인 바운더리, 이런 부분들이 1년 정도가 지나시면서 초심을 잃으십니다. 초심을 잃으시게 되면 욕심이 생기죠. 욕심이 생기시게 되면 과유불급이라고 하죠. 나중에 힘듦이 옵니다. 마지막입니다. 5년마다 재평가를 하자. 비즈니스에서 3년 이상을 넘기는 확률이 60%도 안 됩니다. 나머지의 퍼센티지는 다 클로징 아웃을 하죠. 대부분 문을 닫죠. 만약에 3년이 지나시거나 4년 5년차가 되셨을 때에는 평균 3년에서 5년 정도는 내 비즈니스와 내 직업 그리고 내 사업에 대한 재평가를 꼭 하셔야지 된다고 봅니다. 왜냐? 그동안 잘했는지 못했는지 결산하셔야 되죠. 그리고 거기에서 장단점을 보셔야 되겠죠. 자, 오늘 영상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린 미래의 직업군 그리고 현재의 우리 한인들의 직업의 모습, 그 가운데 있어서 제가 25년 정도 살아오면서 많은 비즈니스에 관계되어 있는 분들을 상대하면서 느꼈었던 감정, 8가지의 권고사항이었습니다. 물론 마음에 맞지 않는 소리를 한다고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다 알고 있는 얘기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지켜야 될 거죠. 자, 오늘 영상 여러분들한테 꼭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준비한 영상입니다. 좋으셨으면 이쪽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과 이쪽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